안녕하세요. 허상박사입니다. 저는 여름에는 통배추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비가 와서 물 먹으면 맛이 없고 좀 싱겁고 여름 배추는 덜 고소하거든요. 오늘은 쌈배추를 이용해서 배추김치, 여름 배추김치 맛있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름에 담는 김치는 저는 포기김치 담지 않고 이렇게 쌈배추로 담아요. 쌈배추 제가 막김치로 그냥 길게 길게 담아 보겠습니다. 손질하는 폭은 지저분한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다시 한번 또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갈라준 다음에 제가 막김치로 담지만 절임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절임을 해가지고 요런 포기, 네 포기를 이용을 해서 알배기 배추 김치 맛있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름 김치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쌈배추로 김치를 하거든요. 쉽게 아삭아삭 담아보겠습니다. 네 포기를 제가 네 갈래로 잘라놓았습니다. 절임을 해보겠습니다. 물을 1500ml 부어주세요. 굵은 소금 한 컵 반 정도 부어주세요. 그럼 녹여주셔야 돼요. 여름이가 이렇게 소금은 금세 녹습니다. 이렇게 녹이신 다음에 배추에 이렇게 물을 끼얹어주세요. 물을 끼워준 다음에 배추 포기 사이사이에 한 꼬집씩 머리 부분이 제일 절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꼬집씩 소금을 뿌려주세요. 절임하고 물이 이렇게 조금 남았거든요. 차곡차곡 절임을 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소금물을 위에 부어주세요. 소금 한 꼬집을 이제 살살 뿌려주세요. 제가 2시간 절임을 해 놓겠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위아래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 풀은 제가 찹쌀풀을 넣었는데요. 한 컵을 물을 넉넉하게 들어서 풀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찹쌀풀 꼭 넣어주시면 돼요. 홍고추 10개, 마늘 한 컵, 새우젓 2큰술, 무 1쪽, 생강 1쪽, 배 하나, 양파 하나 이렇게 갈아서 넣겠습니다. 믹서에 갈아주는데요. 새우젓 2큰술을 넣고 갈아주겠습니다. 야채는 미나리 한 줌.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줄기만 잎은 제가 좀 잘랐어요. 양파 반 개. 양파가 큰 거라서 그 반 개만 넣습니다. 작은 거는 한 개 넣으시면 됩니다. 홍고추 두 개, 풋고추 두 개. 실파. 요즘 실파 딱 이렇게 한 줌 넣으시면 돼요. 5cm 길이로 제가 채를 썰어줬습니다. 2시간을 절임을 했어요. 이렇게 절임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포기김치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막김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그냥 하시면 겉절이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너무 두껍다 싶으면 여기는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 양파 갈은 거 넣어주세요. 홍고추 갈은 물 넣습니다. 찹쌀풀 한 컵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유있이 해가지고 조금 남는 거는 냉동실에 비닐통에 넣었다가 다음에 또 김치 조금 버무리실 때 겉절이 하실 때 넣으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한 컵 넣어주세요. 고춧가루가 불도록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풀어주시고 홍고추가 들어갔어도 고춧가루, 마른 고추가 들어가야지 김치에는 또 맛이 있어요. 멸치 액젓 반 컵 넣어주세요. 멸치 액젓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멸치 액젓 3분의 2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소금 한 큰술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간은 식성대로 좀 보세요.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고춧가루가 부르면 무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쌈배추를 넣겠습니다. 버무려주세요. 간을 하나 보세요. 지금 딱 맞아요. 미나리, 양파, 실파, 홍고추 넣겠습니다. 깊이 버무려 주시면 돼요. 여기에 저는 지금 쌈배추 겉절이 완성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단맛을 좀 넣고 싶으신 분들은 매실청이나 다른 청을 조금 더 첨가하세요. 지금 딱 맞거든요. 저는 이제 숨이 죽으면서 조금 싱거워질 경우는 소금과 하시지 말고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 조금 반날저 정도 있다가 그렇게 넣어서 간맞춤을 식성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릇에 예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쌈배추 겉절이 작은 거 내 포기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저는 포기 김치로 안 하고 배추로 안 하고 항상 쌈배추로 이렇게 겉절이 식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비가 온 곳에서 왔는지 흥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정도 절임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일 여름에 고소한 거는 쌈배추 김치입니다. 허상밭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역시 쌈배추 겉절이는 빡 담았을 때가 제일 아삭하고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맛이 있습니다.